금속의 반응성이고요. 먼저 금속의 반응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되는데, 자, 잘 봐. 금속의 반응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요, 수용액과 중성 금속이 만나야 돼. 자, 이 말이 뭐냐면, 자, 잘 봐. 여기 쌤이 지금 AQ라고 해놓고 나서 ANO3-2라고 적어놨지? 자, 수용액 떴다. ANO3-2 수용액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NO3 마이너스는 머릿속에 있어야 돼. 그럼 당연히 A가 몇 가양 이온인 거야? 2가양 이온인 거야. 금속은 리튬과 나트륨 결합 안 한다 그랬잖아. 리튬끼리 나트륨끼리 동일한 원소들끼리 결합하기 때문에 원소 기호로 표현하죠. 그래서 A, B, C 혹은 X, Y 이렇게 기호로 알파벳으로 주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니? 자, 잘 봐. 금속의 반응성은 반드시 이온과 중성이 만나야지만 비교할 수 있어. 금속과 금속이 만난다거나 이온과 이온이 만나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반드시 이온과 중성이 만나야 돼. 자, 보세요. 잘 보세요. 금속 B와 A 이온이 만나요.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야. 그러면 반응성은 A가 큰 거야. 자, 금속의 반응성이 크다라는 건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 이온이 되려는 게 반응성이 큰 거야. 이때 난 전자 하나를 잃을 거야. 난 전자 두 개를 잃어야 안정해. 난세 개를 잃어야 안정해. 플러스 1가, 2가, 3가 중에 하나라는 거를 확인하시고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 선생님, 전하량의 크기가 크면 금속의 반응성이 큰가요? 아니요, 아무 상관이 없어. 아무 상관없어. 자, 다시. 금속은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이 되려는 게 반응성이 큰 거야. 이때 나 1가 양이온이 될 거야. 난 2가 양이온, 3가 양이온. 그건 다 달라. 자, 보세요. 이온과 중성이 만났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죠. 이온이 되는 거. 양이온이 되는 게 반응성이 큰 거야. 그래서 A가 반응성이 큰 거야. 더 이상 우리한테 물어볼 질문은 없겠죠. 자, 다시 금속을 한번더 바꿔볼게요. 잘 봐. 마찬가지. ANO3-2 수용액으로 갈 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라고? A, 2가 양이온이야. 그럼 여기는 NO3-야. 자, 수용액에서 전하량의 총합은 0이어야 돼. 예를 들어서 A 이온이 한 개이면 NO3-는 몇 개? 두 개가 존재해야 플러스 2, 마이너스 2 전하량의 총합이 0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여기까지 괜찮니? 자, 보세요. 이온과 중성이 만나는 거야. 자, 만났는데, 얘들아, 만났는데 변했어. 첫 번째, 무조건 반응성부터 구해내야 돼. 자, 누가 반응성이 큰 거야? C가 반응성이 큰 거야. C가 반응성이 크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얘들아, 자, 잘 봐. 잘 봐. C가요,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야. C가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는 거야. 쌤이 쓰는 걸잘 봐라. 두 번째, 반응성을 판단하고 나면 더하기 빼기식만 적어주면 돼. 이거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쌤이 제공해 드리는 풀입니다. 더하기 빼기만 적어주면 돼. 얘들아, 이 수용액에서 증가하는 이온이 누구야? C 이온이야. 금속 C가요, 전자를 잃어서 C 이온으로 녹아 나오는 거야. 동시에 전자를 얻어서 석출이 되는 거야. 자, 제가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어려운 거 아니야. 자, 잘 봐.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잘 보세요. 이봐. 금속 C와 A 이온이 만났는데 변했어. 누가 반응성이 큰 거야? C가 반응성이 큰 거야. 그 말은 뭐냐면
C가 뭐로? C 이온으로 노가 들어오는 거야. 동시에 그 잃은 전자를 누가 받는 거야? A 이온이 전자를 얻어서 뭐가 되겠니? A로 석출이 되는 거야. A 이온이 그 전자를 얻어서 중성인 A로 석출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증가하는 이온이, 감소되는 이온이 더하기 빼기 식만 적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때 자, 잘 봐. C가요, 첫 번째 경우 C가 1가 양이온일 수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 C가 2가 양이온일 수도 있고요. 세 번째 경우 C가 3가 양이온일 수도 있잖아. 얘들아, 여기까지 괜찮아? 자, A를 쌤이 아까 2가 양이온으로 갔고요. 얘를 3개가 있다라고 할 거야. 그럼 당연히 NO3-는 6개가 있어야 되겠지? C는 충분한 양이라고 할 거야. 금속의 반성도 양적 관계야. 이때 한계 반응모를 생각을 안 하시면 킬러 문항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자, 잘 보세요. C가 충분하다라고 얘기했죠. 그 말이 무슨 말이야? 아, A 이온 3개가 모두 없어질 때까지 반응을 한다라는 거구나. 여기까지 괜찮니? 자, 그럼 잘 봐. 이봐. A 이온 3개가 없어졌죠. 이동한 전자가 얼마야? 6이야. 산화환원은 동시성이기 때문에 이동한 전자가 얼마가 돼야 돼? 6이 돼야 돼. 6개가 증가가 되는 거야.